있지. 치킨, 소유, 뿌리카? 어때? 오. 맛있어? 아, 추워. 아니 이런 걸 선물해줘 지아랑. 아 이런 걸 선물했어. 아 이거 예쁘다, 그치? 어. 귀여워. 뭐? 어, 너 이거 눈사람 너무 귀엽다. 아, 맛있겠다. 그러게 400만원짜린데 엄마 소리고. 와 나는 그러면 나 오랜만에 카페 못 가. 원샷 여보는? 이거는? 마카롱? 멋있어. 힙합퍼 같아. 블링블링. 오, 걸 한번 보볼래? 멋있다.
열쇠 혹시 꺼내실 수 있어? 열쇠 여는 거 바로. 와, 트리 너무 예쁘다. 주문했어요? 아니. 에어포스트가 이쪽 골목인가요? 네, 지금 이쪽. 감사합니다. 네. 우와, 예쁘다. 예쁜 거 많다, 그치? 어, 예뻐. 가보자. 어, 이런 거 너무 예쁘다. 어, 되게 특이해. 엄마. 가보자. 뭐야? 스키차서 이렇게 된 거야? 안녕하세요. 아, 오케이, 알겠어. 그럼 이것도 지금 일단은 다 그림인 거지. 30페이지도. 38, 신호등. 이건 뭐 어렵진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베이스네. 스케치만 있으면 되는 거네. 어, 오케이. 그리고 60 상황. 60 상황, 어. 그리고 60. 아, 우리 그때 마셨던 건 크림 라떼인가 보다. 150만 원이라고? 여보, 마셔봐. 크림 라떼. 얘가 3개월 동안 얼마만큼 뭐 성과를 올리는 건지 또는 마케팅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분석하려면 그 점주에 대해서 점주에서 걔네가 문제가 되고 다시 취합을 해가지고 분석해서 너는 뭘 해결하고 뭘 더하고 너는 뭘 좋았고 뭘 나빴고 이렇게 해줘야지 3개월 동안 뭐 다시 말해봐 이런 디자인이 싫다고 하면 원점이라고 최대한 빨리 미팅을 하고 여보가 언제 디테일이 끝날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본점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콘텐츠 올리는 거는 조금 지양하고 점장님이나 대표님의 사진이 업로드가 되어야 될 때는 그럴 때 가이드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 이런 것들 이런 거지 또 됐을 때 수영여행 같이 이제 수영여행 가잖아 그때부터 멀미 안 하기 시작했어. 소야 저기 잡지에 보면 우리 집 사진 나왔다. 와, 문 되게 특이하다. 왜 이렇게 높아? 너무 예쁘다. 이름 너무 귀여워. 비비비야.
어떤 거 먹을래? 이 위에 바질. 바질 이런 느낌이 들지. 난 좋아. 그래. 따뜻한 걸로 해주시고요. 비비비 카페라떼는 아이스. 네. 와플 바질로 하나? 이거 삽이야, 삽. 여보. 와. 너무 귀엽지? 정원이야, 정원. 그러네. 흩어먹네. 먹어봐. 맛있어. 근데 되게 맛있어, 와플. 저 바질 느낌이 되게 아재 입맛에 딱인데? 되게 맛있더라. 센스 있게. 난 당신 아니었으면 또 초코 와플 먹었을 거야. 원래는 껐다가 켜면 보통은 돼? 이거는 잘 되겠지? 안 되나?